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작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메르스 때처럼 잠깐 하다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위험하고 심각한 질병이었더라고요.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총 1억 7,900만 명, 사망자는 388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으로만 기준을 하면 총 확진자 수 15만 3천 명에 사망자 2,007명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꿔버린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염병 시리즈 첫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전염병과의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염병 시리즈 첫 번째는 전염병과의 전쟁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전염병과 맞이하게 된 것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어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전염병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한 곳에 정착한 인간 집단은 전염병이라는 개념을 발생시켰습니다. 첫 전염병은 가축에 의한 전염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소나 개 같은 가축들을 키우기 시작되었는데 거기서 시작한 전염병이 인류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가축을 숙주로 했던 병원균이 돌연변이를 발생시켜 인간을 숙주로 삼는 기능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례로 소는 디프테리아를 가져왔고 낙타는 천연두를, 돼지는 인플루엔자를, 말은 감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아니지만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구식을 쌓아두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쥐가 들끓기 시작했고 쥐는 사람에게 균을 옮기면서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흑사병이었죠. 인류를 위협했던 전염병은 거의 매년 있었습니다. 그나마 역사 속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염병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역사 자체가 바뀌는 예도 있었습니다. 6세기 중엽 로마 제국을 강타해서 도시 인구의 40% 죽음을 몰고 왔던 어떤 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처음 보고된 곳은 이집트의 펠루시움이라는 도시였는데요. 이곳에서 어떠한 곡물선이 출항했는데 그 곡물선을 같이 타고 있던 쥐들이 유럽 전역으로 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요 항구,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게 되었죠. 단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창일 때는 콘스탄티노플에서 하루 1만 명씩 죽어나갔던 기록도 있었죠. 그리고 숙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죽어나가자 전염병은 마침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700년 뒤에 다시 유럽에 등장하게 됩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전염병은 흑사병이었습니다. 700년 뒤에 나온 흑사병은 몽골이 가져온 흑사병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시작한 흑사병은 동유럽 해상 교역로를 따라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나마 몇몇 도시들이 격리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피해는 컸습니다.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를 격리 조치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15%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들도 이와 유사한 격리 조치를 했지만 그런데도 30-40%의 사망자가 나왔죠. 당시에는 의학이라는 개념조차 미비했던 시절이어서 피해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흑사병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유럽 사회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이었죠. 하도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소작농이 크게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토지를 소유한 이들에게는 노동력이 부족해진 것이었죠. 이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농업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향상되게 되었고 힘의 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봉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러한 변화는 유럽을 보다 근대적이고 상업화되고 현금 기반의 경제로 이끌게 됩니다. 부르주아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고 유럽이 입소된 노동력을 대체할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한 시기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거기다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는데요. 내륙에서 흑사병이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장거리 항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대항해 시대를 불러왔죠. 그리고 그대로 유럽의 식민주의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아이러니하게 흑사병으로 인해서 경제의 현대화, 기술 투자 증가, 해외 식민지 팽창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유럽이 강성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자 다른 곳에서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15세기 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천연두도 같이 옮기게 되었는데요. 천연두는 이때까지 누적 사망자 10억 명에 달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습니다. 호환 마마할 때 마마가 바로 이 천연두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삼국시대 때 천연두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됐죠. 그런데 당시 아메리카에는 천연두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천연두를 옮기게 되면서 아메리카에 빠른 속도로 천연두가 퍼지게 되었는데요. 천연두에 대한 면역도 없었던지라 피해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거기다 천연두는 다른 병보다 더 큰 전염력을 가졌고 10일에서 14일간의 잠복기도 있어서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였습니다. 16세기에 멕시코에서는 천연두 단 한 가지로만 18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 대부분을 죽음으로 몰고 왔으니까요. 이 시기에 천연두로 인한 사망자 수를 8천만 명에서 1억 명 사이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당시 전 세계 인구를 5억 명으로 추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세계 인구 5분의 1을 사망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둘째
줄어드시고 많은 인명 손실이 발생하면서 농사나 거주에 사용하는 땅의 면적도 축소됩니다. 과거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은 빠른 속도로 자연스레 숲이나 초원지대로 돌아가게 되죠. 이로 인해 식물과 나무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러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의 엄청난 죽음은 산업혁명 이전 2세기 동안 지구 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주게 되죠. 바로 소빙하기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소빙하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이 천연들이 인한 피해로 인해서 소빙하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소빙하기가 시작되면서 역사는 많이 혼란화됩니다. 농업 생산력이 쇠퇴하여 각종 반란과 민중혁명이 발생하였고 전쟁이 많이 발생하곤 했죠. 이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30년 전쟁 등이었고 동아시아에서도 명청교칙의 영향이 소빙하기 때문이 아니었냐는 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티에서 발생한 황열병은 프랑스를 북아메리카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황열병은 본래 북아프리카에서만 나오는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 스페인 노예 사냥꾼들이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납치해서 아메리카로 끌고 가는 바람에 아메리카에서도 번지게 되었는데요. 마침 프랑스의 식민지이기도 한 아이티에서 반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당연하게도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티 반란군이 프랑스군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황열병이 프랑스군을 몰아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만 3천 명의 군대를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군대 황열병에 크게 놀아 1802년 6월까지 프랑스군은 3,000명의 목숨을 잃었고 하루에 30명에서 50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803년 11월에는 피해가 너무 심해서 아예 철수하게 됐는데요. 이때 33,000명의 프랑스군인 중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약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군이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이 질병에 대해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때 마침 프랑스의 지도자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 몰락에 실마리가 제공된 것이었죠. 그 반대로 아이티는 독립을 얻어냈고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에 향해 가졌던 식민지 팽창 야망도 이때 포기하게 됩니다. 미국의 영토 2배가 늘어나게 되는 루이지애나 매입도 바로 이 시기에 등장했죠. 시기 글로서 1918년에 인플루엔자 A형의 바이러스의 변형인 H1N1이라는 바이러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스페인 독감이라고 말하는데요. 최초 발원지는 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기항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병영에서 최초로 발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가 약 17억 명이었는데 감염자는 5억 명이었고 사망자는 1700만에서 5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단 2년 만에 말입니다. 1차 대전의 사망자가 900만 명이니 5배에 달 라는 인구가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세계는 더 혼란해집니다. 극단주의화가 강해지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나치였고요. 스페인 독감의 피해가 컸던 독일 지역일수록 나치 지지세가 강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또 스페인 독감이 외국에서 유래했다는 생각 때문에 대유행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졌던 외국인에 대한 분노가 키워지게 되었고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훗날 나치가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스페인 독감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계 GDP를 약 5% 감소시켰는데요. 이는 곧 공급 부문의 충격과 수요 부문의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 충격은 1차 대전의 충격과 결합하여 1920년부터 1921년까지 지속한 불황기의 원인이 되었죠. 스페인 독감이 간접적으로 세계 대공황과 나치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네 가지 정도의 전염병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례가 몇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우 유사하게요. 우리는 이제 전염병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전염병과 전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떨 때는 전쟁보다 더 심각한 피해와 영향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코로나19는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볼까 합니다. 바로 언택트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